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동호 코치님과 파트너로 권도윤, 홍승인 준장학팀을 상대로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연습 경기였지만 상당히 긴장이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과연 저는 경기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훈련을 통해 좋아진 모습, 아쉬운 모습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풀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스매싱 코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모든 공격 상황에서 코스를 볼순 없겠지만 상대 선수 수비 포지션을 확인하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겠습니다. 경기 템포가 빨라지면서 언더클리어와 같은 기본적인 스트로크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코어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동욱 코치님의 날카로운 드롭에 휘청이는 도윤 코치님. 동욱 선수의 우승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드라이브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트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동욱 코치님의 스윙 모션을 보고 도영 코치님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저도 네트 앞으로 붙어야 하는데 자신 없는 플레이로 7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동욱 코치님의 뒷사각 플레이는 몇 번을 돌려봐도 기가 막힙니다. 후위에서 전위로 들어오며 로테이션에 성공합니다. 언더클리어보다 과감하게 네트 앞에 짧게 붙여볼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항상 라켓을 들고 받아칠 준비를 하는 습관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도윤 코치님이 자꾸 저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정확한 임팩트로 공을 칠수 없다면 파트너에게 맡겨야 합니다.
오늘 동호 코치님의 드롭에 여러 번 당하는 도영 코치님. 다시 한번 김동욱 선수의 우승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상대가 공을 치는 순간엔 정지한 상태로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리 움직여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동호 코치님의 기가 막힌 서비스 리시브 이후 마무리입니다. 지금도 파트너에게 맡겨야 되는 공인데 자꾸 손이 갑니다. 공이 네트 위로 조금 떴습니다. 네트 밑으로 떨어뜨리고 공격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의도가 불분명한 플레이로 공격권을 내주게 됩니다. 홍승희인 권도윤 팀의 안정적인 수비에 지쳐갑니다. 가두리 양식으로 가둬놓고 공격하는 도영 코치님. 압박감이 장난 아닙니다. 네트와 조금 떨어져서 준비했더니 확실히 스트로크의 힘을 더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승희 선수의 미친 스매싱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동호 코치님이 네트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네요.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상대는 압박에서 빠져나옵니다. 커트 수비를 하고 네트 앞으로 들어갈 때는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공을 체크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홍승희 선수의 서비스 리시브에 계속 언더클리어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헤어핀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도 첫 공을 치면 안 됐었는데 왜 자꾸 건드리는지 짜증나네요. 나름 접전이었던 경기였습니다. 항상 경기해주시는 동욱, 승인, 도영 코치님들 덕에 경기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